40년대에 지었다고 들었는데 저희도 멀리서 왔거든요. 이 맛을 잊지 못해서 지금 10년이 지나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제가 14살 때인데 그때 어머니랑 같이 손잡고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맛있으면 명함한장 딱! 이 국수집의 재밌는 전통이라나요? 저 명찰이 22년 된 명찰이라고 저 명찰이요. 22년 전에 와서 꼽아놓고 네. 갔다고요? 먹어보고 그 옛날 맛을 가지고 남겨두려고 그 기분에 남겨놨어요. 오랜 추억이 담겨 더 맛있다는 주인공을 공개합니다. 아이쿠한 국물은 기본이요. 손만 살짝 대면 먹기 좋게 뜯어지는 부드러운 닭고기가 일품. 얼큰 닭한마리 국수입니다. 닭한마리 국수요. 어느새 입은 진공청소기로 변신. 면부터 살살 녹는 닭고기까지 입에 닿으면 순식간에 자취를 감출 수밖에요. 속까지 확 풀어주는 얼큰한 국물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한 마리가 다 들어가서 좀 푸짐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삼계탕은 약간 고소한 느낌 이런 것도 있는데 고소한 거랑 같이 매콤함이랑 같이 있으니까 진짜 더 약간 새로운 맛?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깔끔하면서 이제 조미료가 너무 강하지 않게 딱 떨어지는 맛이라서 계속 들어 흡입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역시나 얼큰한 국물이 손님들 입맛 사로잡은 비법이랍니다. 어떻게 만들길래 이 깔끔하면서 얼큰한 맛이 나지요?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77년 국수의 전통을 잇는 원성현 사장님. 78년 됐지요. 1941년도부터니까. 할머니가 국수 장사를 국수 장사를 20원 할 때부터 이거 육수를 만들어서 쓰시다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알려주신 그대로 끓이는 채소 육수에는 크기가 다른 멸치 세 종류가 들어갑니다. 육수의 감칠맛을 내는 천연 조미료 역할이라지요. 한 가지만 이렇게 넣게 되면은 그 맛이 약간 요만큼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쓰게 된 겁니다. 시원한 맛과 깔끔한 매운맛의 비밀. 고추 꼭지, 오이 고추, 청양고추가 각각의 고추 맛을 살려 육수의 매운맛을 풍부하게 더해준답니다. 들어간 재료만 무려 17가지. 40분간 바글바글 끓여주고 나면 개운하고 담백한 채소 육수가 탄생한답니다. 닭 한 마리 국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야들야들한 닭고기겠죠. 여기에도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한 특별 재료가 하나 더해진다는데요. 사장님, 그게 뭔가요? 구수한 맛을 내기 위해서 이 찹쌀 누룽지를 이제